안녕하십니까? 이달리 TV 문다입니다. 이해라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PR의 허지연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를 이제 모시게 된 건요. 바로 피부 관리용 뷰티 기기 1위 기업이죠. APR의 허지연 대리님과 우리 지연 씨와 함께 이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메디큐브의 AGR인데요. 제가 이 중국 플랫폼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데 특히나 미용기기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을 해보다 보면요. 이 메디큐브 AG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자마자 나가고 특히 요새 ATS 에어샷이 엄청 인기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인기 요인을 조금 뽑아보면 이제 타 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모공 관리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 시술에 비해서는 약한 통증과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효과를 좀 보신 분들은 이 기기를 하나를 구매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저희가 7월 말까지 홍대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팝업 스토어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이곳에서는 이제 또 현장 구매 이벤트 사은품도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자사몰을 제외하고 나면 홈쇼핑이나 이제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판매 접점을 조금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마성의 매력을 가진 기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제품을 좀 각각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리님. 일단 이 첫 번째 가장 보시는 이 제품은 에어샷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공기를 열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저 이제 유일하게 맨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 마른 얼굴에 이제 수건으로만 이제 닦아내고 바로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고전압의 전기를 초단시간에 이제 피부에 조사하는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피부 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출근 전에 사용하시고 바로 출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회복 시간 따로 없이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이 옆에 보시는 이 비슷하게 생긴 이 제품은 이제 검정색이죠. 네. 이제 아까는 하얀색이었는데 이 제품은 저희의 지금 가장 베스트셀러, 저희의 매출을 가장 견인해주고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쓰고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이 제품은 또 보고 있습니다. 부스터 힐러라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보통 로션을 바를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에 짜서 이제 손을 한번 비빈 다음에 얼굴에 네. 갖다 댑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러면 손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얼굴로 정확하게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흡수율을 한 6배 정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제품은 즉각적으로 피부 광채를 선물해주는 제품이라서 저희가 이 두 개 제품을 세트로 물광 테라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광 테라피. 에어샷이 모공기를 열어주면 부스트 힐러가 그 길을 뚫어준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 네. 제품은 이건 좀 다르게 생겼네. 네, 이거는 이제 에어샷과 부스터 힐러를 결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이샷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맨 얼굴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이크림이나 이런 로션을 바르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샷이 이 두 제품과 다른 점은 이 제품은 국소 부위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이나 네, 맞아요. 네. 눈이랑 네. 팔자 주름 이쪽에는 이제 이 제품들의 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네, 네. 사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찐 피부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찐 전문가죠. 바로 닥터 뿌띠원의 김연진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실제로 이 기기를 한 달 동안 써보니까 피부가 좀 개선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홈뷰티 기기 얼마나 좀 효능이 있을까요? 최근 K-뷰티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도 홈케어 제품이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화장품만 하더라도 화장품 성분도 중요하지만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
즉 화장품을 바른 행위를 통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피부 표피증뿐만 아니라 스마스라고 부르는 근막층을 자극하면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고주파, 초음파 같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홈케어 장비들은 당연히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장비로는 울세라, 인모드 이런 장비들이 있죠. 유명하죠. 울세라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초음파 장비고요. 또 인모드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고주파 장비입니다. 홈케어 제품들도 대부분 이런 초음파나 고주파 또는 중저주파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결국 피부에 전달해 주는 걸 원리로 합니다. 네, 이러한 피부과 장비들을 통해서 시술 후에 집에 가셔서 댁에서 홈케어 장비들을 함께 사용해 주신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홈케어 기기랑 병원용 장비의 가장 큰 차이점을 그러면 꼽는다면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강도가 되겠고요. 강도. 즉 홈케어 장비들은 아주 안전한 셀프로 시술하더라도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낮은 강도로 진행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장비들은 더 높은 출력을 이용해서 피부의 더 깊은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에너지의 강도와 에너지가 전달되는 깊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다 벗어 던졌는데요. 그쪽에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뭐 색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피부 관리 중요성이 전 더 커진 것 같거든요. 요새 뭐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시술이나 또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는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마기꾼, 마해자 뭐 이런 유행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하관, 즉 턱라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톡스나 필러 같은 주사 시술을 위주로 시술들을 기대하셨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소비자분들은 최저침습, 덜 아프고 멍안들고 그리고 부작용 없는 시술들 많이 찾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홈케어 제품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 디바이스 업체들도 앞다투어서 턱라인 위주의 전용 팁이나 전용 핸드피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홈케어 기기가 병원용 장비랑 다르게 강도를 좀 낮춘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피부예요. 그래서 이 기기를 쓸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 부작용이 좀 염려되기도 하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홈케어 장비들은 아무래도 병의원이 사용하는 에너지 디바이스보다 출력은 굉장히 낮춰져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각 샷당 출력이 낮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부분에 반복되는 시술을 하거나 또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할 때는 심한 경우에는 저한테 화상을 입은 케이스도 한번 내원하신 적이 있었었고 홈케어 업체에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만은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문질러지는 현상을 인해서 피부에 홍반이 생기거나 또 마찰로 인한 자극 피부염이 와서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사용법을 잘 준수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각 제조사에서 준수하라고 알려져 있는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의사항을 넘어서 나의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술을 하다 보면은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전문 닥터 뿌띠형 같은 전문 병원에서 시술 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간과 비용이 좀 문제겠죠. 그런 의미에서 홈케어 기기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희는 좀 시술 할인이 가능할까요? 두 분 다 뭐 받으실 곳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와보시면은 제가 적절한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약속하셨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뿌띠의원 김연진 대표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은 방송 기자들도 많이 신세를 지는 분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미 실장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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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점에 일하고 있는 오아유 하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게다가 실장님이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손님들을 만날 것 같은데 아, 이분 보니까 피부 관리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메이크업을 하다가 이제 피부가 좋으신 고객님들 보시면 저도 한번 여쭤봐요. 피부 관리 하시냐,
그러면 간혹 뭐 시술을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요즘 또 집에 홈 미용 기기들이 좀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로도 네. 많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하시는 분들이 피부 결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 피부결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네. 결국에는 투명한 피부가 메이크업의 기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트렌드도 이런가요? 요즘 맑고 투명한 피부가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속눈썹 네. 연출도 요즘 트렌드긴 해요. 아무래도 피부가 조금 더 좋아야 네. 메이크업이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피부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색조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좀 펄이나 이렇게 강조되는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었다면 뭐 뉴진스로 좀 대표할 수 있겠죠. 좀 덜어내고 자연스럽고 네. 본연의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메이크업이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아이돌이라고 이제 색조를 막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도 많이 덜어내서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좀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다면 이 투명 메이크업을 위한 꿀팁, 아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쭉 알고 가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피부가 사실 제일 좋아야겠죠. 피부가 제일 좋아야 된다. 네. 피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네, 네. 그런 피부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좀 좋으신 분들은 물 먹은 삼각 스펀지로 네. 이제 얇은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더 좋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주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 기초. 이 기초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보면은 집에서 하는 홈 기기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집에서 케어하기 쉽게 집에서 네. 이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피부과를 간다던가 하면 네.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죠. 집에서 관리하는 거 많이 추천드리고 네. 뭐 안 된다 하시면 뭐 팩이나 뭐 이런 꾸준한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건 깜짝 질문이긴 한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이 메디큐브의 AGR 혹시 실제로 이 샵 다니시는 손님들도 이 제품 많이 쓰신다고 하시나요? 쓰시는 분들 좀 많고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좀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건조한 것도 좀 수분도 좀 채워지는 느낌도 들고 속건조가 없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피부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톤도 조금 올라오고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화장 기술이나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기초, 결국은 피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꾸준한 팩이나 병원 시술도 좋지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홈 뷰티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름철 뜨거운 햇살에도 이 끄떡없는 기초가 탄탄한 피부 만들기 지금이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다양한 꿀팁들로 여름철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피부 꼭 챙기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